이어서 5호장 관심 쭉 가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가 이제는 사이클을 돌았죠. 그러므로 이제 반도체 중에서 제일 빨리 지금 낙폭을 하락을 만회를 하고 V자 급등이 빨리 나오는 쪽으로 역시 이번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V자 반등을 따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유진테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메모리 캐펙스 증가의 수혜,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올해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의 부분에서 D램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HBM 설비 확장에 사용될 전망으로 공정 전환의 필수 장비인 보유하고 있는 유진테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하반기에 아주 많습니다.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하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연간 이익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24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컨센서스가 424억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80%에서 100% 성장할 수 있는 고속 성장의 유진테크가 오늘 61선 돌파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종가 기준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제 화려했던 종목입니다. 크래프톤입니다. 자, 크래프톤은 오늘 단어를 좀 달고 싶습니다. 음봉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늘 상승이 아니라 지금 한 차례 징금다리 캔들을 만들고 싶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어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 걸 치고는 차익 물량이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자, 2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앞전에 있는 매물 모두 다 소화시켰고, 자, 오늘의 음봉은 아군의 음봉이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종가 기준에서 음봉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1만 7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여러분들 지금 연일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찰나에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너튜브 라이브 너튜브에서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CS윈드의 어떤 모멘텀과 재료가 있는지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전략을 통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공략주까지 함께 해주신 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잘 쉬시고요. 금요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